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 발생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국민의 64.6%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25일부터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합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인들의 안전접종 관리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총 4,040만 명으로 인구 대비 78.7%이며 접종 완료자는 3,319만 명으로 인구 대비 64.6%가 2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6, 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6, 17세 소아청소년은 49만 9천여 명, 즉 55.5%가 사전 예약을 하셨으며 10월 29일까지 예약이 진행됩니다. 12에서 15세 소아청소년의 사전 예약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11월 1일부터 접종은 시작합니다. 소아청소년은 예약한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며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과 관계없이 자녀 백신으로도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합니다. 접종은 mRNA 백신으로 실시하며 접종 예약 또는 접종을 받으실 때는 임신 여부와 또 출산 예정일 등 임신 관련된 정보를 위탁 접종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12주 미만의 임신 초기인 경우에는 접종 전에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접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또 기본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돌파 감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약 38만여 명이 예약에 참여해 주셨으며 추가 접종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 예약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